내가 왕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겠죠?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왕의 일과를 들으신다면 더 이상 그런 상상은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나라의 왕은 국가의 중심이자 기둥이었기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왕의 하루는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바빴다고 하는데요. 오전 5시에 기상해 오후 11시가 되어서야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던 왕의 삶. 왕의 일과표는 크게 3번의 식사, 3번의 간식, 3번의 공부, 2번의 업무, 2번의 문안을 이행해야 했습니다. 기상 후 왕실의 문안 인사를 마친 왕은 관료들과의 오전 공부를 마친 후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. 왕은 아침 식사 후 조금의 여유도 없이 바로 오전 업무를 시작합니다. 오전 업무를 마친 왕은 바로 점심 식사를 가진 후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며 업무 보고를 받고 신료 접견을 이어나간 뒤 바로 이어 낮 공부인 주간과 오후 업무를 이어나가는데요. 글로만 봐도 정신없는 이 일과의 나열은 깨어난 지 12시간이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. 그렇게 오후 업무를 마친 왕은 쉬지 않고 궁궐 내 야간 숙직자를 확인한 뒤 저녁 식사를 가지고 다시 저녁 공부에 매진한 후 저녁 문안으로 일과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.